SG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 2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못 치죠 오늘?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예요. 아시죠? 박스오피스는 무슨 부대면 탈락이에요. 와, 잘 들어갔습니다. 와, 오늘 소품 많이 준비하셨네요. 와, 쉽지 않은데? 아, 나이스 샷! 정말 프로님 치고는 진짜 어중간하게 잘 친다. 진짜 어중간하게. 말 시키지 마! 지우야, 너야, 너. 도는 거 봐봐. 아니, 그냥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귀엽잖아. 아, 혹시 과거 좀 당하시네. 아니요. 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 2 이제 제 6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에서 팀 2cm를 만나게 될지 쭉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또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소개를 해야겠죠? 네. 팀 미니랑케 김민 프로 김지호 선수 그리고 팀 박스오피스의 장기영 선수 그리고 박수현 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제가 장기용 선수한테 왜 이렇게 저를 째려보셨어요? 아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공격하나 안 하나.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 정말 봤는데. 예, 예. 당황했어요. 네, 네. 항상 장기용 선수가 저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공격을 하고 싶으니까요. 네. 아이콘 되게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아, 이 자리가 좋더라고요. 이 자리가 네. 캐스터분하고 그 시야에서 멀어져 있어서 아, 공격 범위에서 네. 빠져있는 존이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김지호 선수가 앉으니까 네. 멀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래요? 코앞에 그 있는 것 같나요? 네, 코앞에 네.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인터뷰를 들어가 볼 텐데. 네네. 자, 김지호 선수. 네. 오늘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 승리가 필요한 상황. 물론 무승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승리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있는데 제가 좀 아침부터 계속 두통이 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스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핸디는 저기다 드리고 경기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밑밥을 좀 그쵸.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통이 있는 이유가 지금 머리를 너무 쬐지 않나. 어? 모자가. 아, 그래. 안 아파요. 아, 써주세요. 그래. 네, 아, 미안합니다. 아, 가까이서 보니까 어우 더워. 예. 네, 그랬군요. 네. 우리 아, 장스타는 자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간도 별로 없고 내일도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오늘 아~ 승부를 원래 예측할 수 없어야지 제작진 여러분께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승부를 그냥 라인업 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아, 라인업을 끝내버리겠다. 네. 어허. 빨리 지겠다는 얘기죠. 예. 전반전을 가져가겠다. 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아시죠? 박스 오피스는 무승부되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리가 아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설명이요? 네. 이거 설명 안 해줬다가 나중에 그런 말 안 했잖아. 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김민 프로. 자, 오늘 또 이제 박소연 프로와 첫 네. 만남입니다. 두 분은 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했던 언니고 예. 네, 이렇게 네. 말하면 다 믿으시는데 진짜 친했고요. 네. 네. 그리고 연습하는 거를 좀 봤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언니가. 아, 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조금 긴장이 돼요. 긴장이 오늘 된다. 조금, 제가 원래 긴장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되네요. 김민 프로가 무조건 투혼을 올리겠다는 심장으로 머리를 여기까지 올렸어요. 잔뜩 올리고 왔어요. 아, 그러네. 머리를 확 올렸네요. 확 올려놨어요. 무조건 올릴 거예요, 네. 오늘은.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아, 각오를 다졌군요. 결승에 올라가겠다. 네. 네. 우리 박수현 프로는 지금 김민 프로가 좀 긴장된다고 했는데 좀 어떠신가요, 기분이? 사실 뭐 김민 프로랑 이렇게 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솔직히 네.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올린 머리 확 내려줘야죠. 세네요. 네, 세네요. 이렇게 되니 자꾸 싸우나요? 아, 예. 나중에 멱살 잡나요? 네. 네. 아, 기대됩니다. 아, 네. 자.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거든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거리. 네. 85m 네. 거리. 와. 잘 들어갔습니다. 야, 방향도 좋고요. 약간 강한가요? 우와. 살짝 강한데요. 그래. 아, 네. 오, 백스윙 먹으면서. 네. 저희가 소수점은 빼기 때문에 네네. 10m 나왔습니다. 자, 살짝 탑볼성인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아, 그래도. 자, 이러면 4m. 4m. 역시. 4m면은.
와.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쳤다. 와. 거리는 좋은 것 같은데 3m 정도? 아, 근데 계속. 4. 어, 손에 땀난다. 4m. 어, 땀나요. 자, 그러면 우리 팀 보호색을 입고 왔습니다. 와! 자, 9m 방향은 좋은데요. 야, 이거는 야, 거의 이거 끝났죠. 좋아요. 이거는 야, 야, 9m. 야. 이렇게 되면서 펌플기 미션 조커 멀리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와, 기운이 좋은데요. 와,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저희. 자, 오늘 코스 소개해 주시죠. 네,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필드CC입니다. KLPGA 시합의 연락 코스고요. 산악 코스이기 때문에 경사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언들렛이 많기 때문에 퍼팅이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홀 바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 박수현 부부로의 티샷으로 시작을 할 텐데 네. 1번 홀은 또 미션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션이죠. 바로 미션? 팀 미션 스코어를 맞춰라! 맞춰라! 네. 저 누가 먼저 뽑을까요? 제가 먼저 뽑을까요? 저희 팀 걸 저희가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명만? 네, 네. 하나만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김민 선수가 보기 더블 뽑는 거 아무래도 1홀인데 당연히 한 번만 뽑죠. 제 손이 똥손이다. 아, 네. 자, 그럼 김민 그 마이너스 1인데요? 아, 진짜요? 네. 아니야, 뽑아! 아니야, 그냥! 깜짝 놀랐는데? 플러스 2야, 뽑아! 아니야, 그 마이너스 1이에요! 아, 혹시 마이너스 1이다! 아, 보기! 아, 보기죠. 1이죠? 네. 1이면 네. 보기입니다. 1등! 네, 잘 나왔네요. 이번 홀에서 보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넣어놔요? 네, 다시 넣으셔야죠. 다시 넣으셔야죠. 그럼 우린 안 하나요? 보기! 무난하게 뽑았어요, 무난하게. 이런 무난감은 드릴게요. 자, 제 안 좋은 게 버디인데요. 자, 원하는 번호가 몇 번이시죠? 마이너스 1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플러스 1이요. 플러스 1이요. 아, 여기 왔다. 플러스가 공이 약간 두껍네요. 아, 그런가요? 자. 색이 달라, 일단. 뭐죠? 뭔가요? 빨간색이에요? 아, 마이너스 1, 머리. 야, 기운이 좋네요. 아니, 이거 색깔이 왜 다르나? 자, 그러면 네. 아, 1번 홀 우리 박소연 프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아, 이게 버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첫 홀에 멀리건이 네, 사용되지 않을까? 멀리건이. 그럴 수도 있죠. 파4홀입니다. 네. 하지만 민현캐 팀도 복이기 때문에 쳐봐야 알겠죠. 그렇죠. 자, 오늘 사뭇 진지한 박소연 프로의 티샷입니다. 와! 소리 좋고요. 방향 좋고요. 와, 스윙 너무 좋으세요. 와, 오늘은 드라이버를 휘날리면서 쳤어요. 와! 네. 왔어. 할 수 있어, 버디. 새로운 드라이버인가요? 네, 새로운 드라이버예요. 자꾸 어디부터 드라이버가 딱. 네, 네. 자, 그럼 이제 김민 프로의 티샷인데 네. 아, 미니랑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보기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제가 2라운드 때 드라이버를 너무 못 쳐서 네. 좀 연습을 했는데 하셨다. 기대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김민 프로의 티샷. 와!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마이 페이버리트. 네, 195부터 나왔고요. 네네. 이제 장스타. 자, 장기영 선수의 세컨 샷입니다. 네. 자, 오르막이 상당히 높고요. 핀이 정말 어려운 곳에 꽂혀 있네요. 그렇죠. 자, 붙여야죠. 버디가 필요하니까. 버디라면 반드시 올려야겠죠? 예. 자, 갑니다. 자, 자신 있으신가요, 장스타? 아, 자신이 별로 없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멀리 거는 있잖아요. 자, 갑니다. 어떻게든 소진하게 하려는. 네. 자, 세컨샷. 오, 전기 찌릿찌릿찌릿. 전기샷. 오, 차 올라갔어요. 차 올라갔습니다. 근데 남은 거리가 자, 멀리건 쓰나요? 아니요. 멀리건.
아... 집요하시네요. 네. 안 쓰나요? 버디 괜찮으세요? 거의... 뭐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쓸까? 네. 아 쓸까? 자 여기서 말려들지. 아니 장난이죠. 네. 안 써요? 네, 안 써요. 안 쓴다고 합니다. 네. 네. 쉽지 않은데? 조커 말려들기 때문에 아쉽죠. 쓰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컨시드 예.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보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쳐도 문제가 네.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핀으로 갈 것 같은데? 구샷 하실 것 같은데? 합동 공격. 네. 슬라이스 날 것 같은데? 아, 좀 나도. 네. 어, 기가 굉장히 얇으세요. 말리면 안 돼요. 자. 네, 특유의 루틴. 대성이가 이겼잖아요. 네. 대성이 루틴을 따라할게요. 고개 들고. 왼쪽. 어, 어, 정확히 하시네요. 정확히 하시네요. 네. 고개 들고. 멍청한 고개 들고. 어? 오. 이거 벙커 네, 뭐 괜찮습니다. 보기이기 때문에. 아, 뭐 보기이기 때문에. 네. 네. 대성이 스윙은 저랑 안 맞는 걸로. 네.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이제 네, 김민 프로의 벙커에서의 세 번째 샷이 되겠고요. 이거를 만약에 컨시드 받는다. 그러면은 아, 실패입니다. 그것도... 미션. 그렇죠. 그럼 파가 되니까요. 그렇죠. 공략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 방향은 안 건드리고요. 그렇죠. 어중간하게 치는 그렇죠. 게 좋죠. 어중간하게. 네. 잘 쳤다. 붙었다. 안 돼. 아, 좋다. 자, 자 이거. 깨품이. 나이스. 와, 정말 프로님 치고는 진짜 어중간하게 잘 친다. 진짜 어중간하게. 그게 칭찬인가요, 지금? 네. 아니, 계획하신 대로 치신 거니까. 아, 예, 예. 정말 프로와 아마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잘 치시는. 어중간하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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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지망생 같은 느낌이었죠. 시작부터 공격이 강합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오늘. 근데 박소영 프로는 어중간하게 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집어넣어야죠. 네.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 버디. 퍼팅에서 멀리 걸을 수 있겠다는 계획이구나. 네. 그만하세요. 안 쓴답니다. 안 쓴다고 하네. 괜찮아. 첫 번 네. 얼마든지. 알겠어요. 자, 박수현 프로는 이걸 성공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화면 지하. 잘 나오나요? 그린도 녹색이고 녹색이어서 상체가 떠 있을까 봐. 저 같은 팀 맞죠? 아, 저 상체가 떠 있다. 상체가 떠 있다면. 크로마키에 네. 파란색 옷 입은 것처럼. 아니, 뭐 하체 맞아. 여기 없는 거 아니죠? 크로마키. 자, 버디 퍼팅 성공해야만 미션 성공합니다. 어 이거 좋은데? 자, 아 이거 좋아. 조금만 더 지나가야 되는데요. 진짜 좋아.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데요. 조금. 네. 아 방향은 좋았으나. 네. 이러면 우리 박스 오피스는 미션 실패고요. 네. 일단은 실패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승부는 될 수 있어요. 네, 무승부는 될 수 있어요. 아 알았어. 뭐래요? 어? 뭐래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세리파타 하라고? 자 이제 김지호 선수의 4찬스인데 맞습니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돼. 어쩌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컨시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당기면은 넣을 수도 있다. 어 이거 들어갔다. 어 이거 진짜 잠시만요. 들어갔다. 이게 잠시만요. 야.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아 너무 아름답다. 아슬아슬한 기술에 일부러. 잘 했어요. 민이랑 걔가 미션 성공하면서 나 그렇게 너무 믿네. 내가 늘 것 같아? 못 할 뻔했는데? 아, 나 약간 긴장했어요. 에이그. 아, 재밌을 뻔했는데. 네, 민이랑 걔 미션 성공하면서 원업으로 합성합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홀은 파5 홀이고요. 그렇습니다. 2번 홀은 저희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고품격 프리미엄 퀄리티의 장갑 4장을 드립니다. Yeah! 자 오른쪽에 해저드고요. 왼쪽이 네. 오비말뚝 꽂혀 있는데요. 네. 좁아요. 아 좁습니다. 자 갑니다. 어디가 산이죠? 어, 왼쪽이 네, 산이네요. 네 좋아요. 오 지금 왼쪽으로 자 보시면은 왼쪽 맞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우리 좋아요. 걸쳤습니다. 럭키 가이. 다행이다. 네. 파이팅. 자 그럼 이제 김지호 선수 예. 티샷입니다. 네. 저 오늘 저는 계획을 좀 살려만 놓는 느낌으로 아 예예. 예. 네 가겠습니다.
박시영 프로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파이브인데. 아 그래요? 오, 자 반면에 김지호 선수는 약간 안정적인 공략이죠. 네. 와. 야, 플러스 60. 진짜 잘 쳤어요. 드라이버를 왜 칠까? 아, 굳이? 굳이 드라이버구나. 200. 와, 220까지. 나이스 샷. 220이 나왔네요. 야, 대단합니다. 피지컬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저는 저기 맞았어요. 저기, 목 쪽에. 샤프트, 목 쪽에. 어금니? 네. 목 쪽에.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박수현 프로 가시죠. 아이언? 아, 박수현 프로님은요. 네, 또 나오죠. 벌써 뺐나요? 우드하고 유틸. 아, 두 개를 치나요? 아니, 이거. 자, 요거는 빼고 쳐주세요. 자, 요거. 아, 빼고 친다고요? 네. 자, 이번 악몽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모르시죠? 예. 아, 알지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아, 박수현 프로의 별명이 있는데요. 네. 아, 우스가 여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우스가 여기였어요? 네. 아, 우스마스. 저야 우스. 아, 우스. 아, 소문이. 아,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거기까지 아, 났어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자, 이제 박수현 프로의 세컨샷입니다. 네. 와! 아이언 너무 오케이 합니다. 네, 아, 좋아요. 오케이 하시죠. 나이샤! 나이샤! 이야, 활발하다. 와, 잘 친다. 자, 박수현 플러스에서 몸 풀리나 지금 조금씩? 네. 우드만 아니라면. 김희 프로 좀 우드가 자신 있나요? 아니, 뭐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귀찮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다 네. 뭐 그렇게 눈빛도 그렇고 약간 뭔가 조금 귀찮은데 좀 캐릭터가 있네요. 어, 저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촬영하러 겨우 겨우 왔어요. 아, 아 힘들었어요. 자, 김민 프로의 세컨샷. 와, 좋다, 좋다. 어, 좋아요. 어, 스윙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김민 프로. 와,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레슨 받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신경 써서 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샤, 나이샤. 제일 좋아하는 거리죠. 어, 잘했다, 응. 잘했다. 이제 김지호 선수, 아. 네, 장기영 선수. 아, 장스타, 장기영 선수. 세 번째. 장기영. 그럴 거면 안경을 쓰세요. 저한테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야, 네가 왜 기분 나빠해? 네. 아, 너무 달라요. 아, 나도 너무 달라.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아, 우리 부모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사과하겠습니다. 자, 장스타의 서드샷. 네, 그렇습니다. 붙이면 버디 가능하죠. 오, 자, 제가 앞전에 좀 레슨 했는데요. 오, 좋은데? 레슨의 효과가 아, 좀 있나요? 오, 오, 오 예, 장스타. 나이스 원. 내리막이 뭔가 본인이 치고도 좀 믿지 못하는 듯한. 왜 이렇지? 네. 삶아줄 줄 알고 사실 약간 네. 넉넉하게 잡았는데. 예. 네, 방금 스윙 좋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와! 와 높게 올라갔어요. 와 진짜요. 와 장기영 선수의 우완. 오 백스핀. 네네. 아니 공을 다시 주셨는데. 와 와. 아 다시 갖다 놨네. 네. 네. 그래도 뭐.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완벽한 내리막인데요. 그렇죠.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3m 정도. 이거는 3m만? 맞아. 그러면. 들었거든요. 예, 가속이 붙어서 맞습니다. 오를 빼면 산데 네. 고기를 보더라고요. 진짜 많이 본다. 우리 또 장스타가 아, 팀원에게 조언을 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성공 가능한 퍼팅일지 보겠습니다. 약간 어, 덜 봤습니다. 예. 네. 더 많이 봤어야 하는 건데. 와, 근데 내리막 진짜 심하다. 네, 와. 맞습니다. 오. 나이스 거리가. 나이스 거리가. 네, 맞습니다. 네. 거리 좋았습니다. 이거 내리막 엄청 심하다. 와, 이것도 장난 아니네. 자, 이것 또한 김민 프로. 사실 이 퍼팅은 한 클럽 이상까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짧기 때문에. 네. 네. 자꾸 저 신발에만 이제 두개 가네, 제가. 네. 네. 특이한. 우리 양 팀의 개그맨 두 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또 네. 조언을 해줬는데 사뭇 진지한 모습들 네. 우리 김민 프로도 버디 찬스입니다. 와, 특유의 집게 그립인데요. 자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 살짝 왼쪽으로 꺾이는데요? 이것도 와 이거 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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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자 팔을 기록하면서. 네. 네. 자. 아이 이쪽도 이쪽도. 자 이어서 장기영 선수의 팝팟인데요.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렵나요 이게? 저런 거 쉽던데. 네. 퍼도 되게 쉽나요 장스타? 네. 네. 오. 아하. 아쉽게 벗어나면서 보기입니다. 그림이 안 나왔네. 아, 예. 아, 예. 넣었어야 그림이 나오는 건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자, 아, 이거. 아, 네. 자, 이번 홀 미니랑케가 승리하면서 약속드린 장갑을 드립니다. 아, 자 그럼 이제 3번 홀 들어갈 텐데요. 3번 홀 저희가 새로운 또 미션 업그레이드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 신노스 소개해 주시죠. 네 미션명은요. Don't speak English and 존칭 안 쓰기. 와, 그리고 잠깐만 섞어야 되네. 그리고 얼씨구 지화자 좋다도 금지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김민 네. 프로 티샷인데 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 네. 네. 잘 치고 올게. 민아 그냥 때려. 응 때려. 그냥 때려. 아 이 친구 이름이 김민? 왜 그러시죠? 왜? 왜 아 그러시죠? 대답이 한 3초 있다 나오네. 네. 음은 괜찮죠 음은. 네. 자. 대답이 아니고 이를 꽉 깨물어. 아, 저 아, 나는 이것만 하면 자꾸 정신이 약간 이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저 나왔어. 말하지 마. 알았어. 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공략을 어떻게 할 거니? 아, 그렇죠. 똑바로 치려고. 아, 똑바로. 응원할게. 걱정하지 마. 아, 부드러웠어요. 네. 속도로 맞도록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요? 뻥뻥! 자 그래도 멘탈이 괜찮았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굿샷 네. 나왔습니다 김민 프로. 그렇구나! 잘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동료들 지호랑 광섭이랑 만나서 노니까 난 너무 좋네? 아 네? 얘가 나보다 한 3대 선배인가? 그런데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겁고 그러네 동창회 온 느낌?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민이랑 소연이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서 아니 소연이 반갑지 네 그런 느낌이야 아, 나도 너무 반가워 오늘 옷 색깔 예쁘다 민이 나보다 3개인가 4개 3개인가 4개 어린가요? 네. 아 이거 오늘 좀 힘드네. 힘드네. 이거 좀 오늘 힘드네. 미니 의상 한번 평가 한번 해줘. 미니 의상. 왜 저희한테 그러지? 저희는 별거 없는데요. 여기는 네. 그게 아니야. 네, 저희는 상관없어요. 네. 아 너는 아니야? 네, 아닙니다. 학생 프로 오늘 혹시 얘인가? 얘들아 나 쳐도 되겠니? 아 너 쳐, 너 쳐. 자 드라이버가 어제와 다른지 뭔가요? 그 뭐 샤프트가 좀 다른가요? 박세원 프로? 봐봐. 어 지금 하하하하 네? 영어 아닌가요? H-A 아니, 아니야 영어 아니, 아니에요? 하하하하 한국말이죠 하하 한국말 인정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박승현 자 잘 바꾸요 샤프트 네 티샷 하겠습니다 네. 오 저 닐리리야 닐리리야 반격하기 판교 판교 화이팅! 야, 오 두 분이 거의 비슷한 미친. 아, 아, 나이스 샷. 지금에 스쳐 지나갔죠. 네, 굿샷 굿샷. 닐리리야. 지우야 너야 너. 아 나야? 오늘 알았어. 자 장기영 선수가 많이 기다려도 되네요. 랑케 랑케 오 랑케. 네네. 가만히 보면 귀엽다니까 네 귀엽습니다 가만히 보면 귀염상이야 너무 신이 났어 네,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기다렸구나 기다렸어 그렇지
이거 영어면 안 되는 거죠? 욕은 되죠? 네, 뭐. 아, 욕 뭐 네. 하시는 거 하세요. 자, 지금 근데 아, 자연스럽게 존재 있으시네요. 네, 영어는 네. 되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네요? 네. 네. 어, 지금 몇 번 아, 하셨네요. 네. 하라고. 아, 맞다. 아, 자, 아 너무 자연스럽게 영혼 되죠라고 아니, 하셔서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가지고 네. 나 이거 너무 싫어. 싫어. 굉장히 네. 예의가 바르신 귀엽다. 김재 선수. 어, 너무 너무 귀여운 길. 누구야? 아직 말을 다 끝마치지 않았어. 안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네. 네. 중간에 끝냈으니까. 자, 근데 아, 복수에 떨리는데 지금. 아 김주호 선수 지금 멘탈 좀 흔들리고 있을 네. 것 같아요. 세컨 샷. 얼레리 꼴레리. 꼴레리 꼴레 돌리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아 근데요. 자 백스핀 먹나요? 오, 야, 역시. 얼레리 꼴레리. 25시 편의점. 네네네. 뭔가요 그건? 이게 뭔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요. 네네네네. 어? 지금 요 하신 아무 말이나 했어요. 말 시키지 마.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 더워. 자 정성에서 오늘 감이 좋아요. 아, 오늘 다 잡히네요. 이게 네. 다 들려요. 거의 뭐 낚시꾼. 아니 근데 이 기영아 영... 말 많이 하지 마. 알았어. 아 궁금한데? 아 장스타 그 지금 뭐 반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지호 선수가 한 세 기수 위에 선배잖아요. 좀 후배로서 평가는 김지호 선배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말했잖아 귀엽다니까 얘는 아 그냥 귀엽다 정도? 지호는 귀엽고 네 봐봐 웃는 거 봐봐 오! 아니 그냥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귀엽잖아 아 혹시 과거에 좀 당하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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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거 우리 희극인들 그런 거 없어 아 없나요? 아, 네 동료애가 좋고 아 땀나 네, 네. 알겠습니다 희극인들 그래 그래 야 하나 안 넘어오네요 장스타 내가 말 많이 하지 말랬지. 아 많이 넘어갔어요. 아 벙커에 빠집니다. 아 그럼 누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말은 하셔야 됩니다. 박수현 프로네. 아, 자 박수현 프로의 벙커 샷이죠. 그렇죠. 자 벙커에서 잘 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팁을 주신다면. 그렇죠. 아 네. 이거 어렵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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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뻥 아니죠? 네. 와 이게 너무 아니 뭐야? 아 머리 아파 너무 어렵네 하면 좀 뒤쪽 가서 실수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한참 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하자마자 실수를 하네 그냥 잘 나가면 돼 그냥 잘 나가면 아. 돼 아 나가면 돼 네 자 잘 나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현 프로 울지 마시고요 네 울지 마시고요 어. 어 너무 힘들다 어, 좋지 않나? 네, 좋아 보이는데요. 잘 나가면 되는데요. 박수현아, 준비하라, 나다. 그렇구나. 역시 벙커는 잘 나가면 돼 이렇게 네. 네, 보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장윤 선수 좀 칭찬 안 해주시네요, 네, 팀원. 네. 아 칭찬 많이 했는데 나만 얘기하는데 지금 네 명 중에. 그러게요. 아, 김지호 선수 좀 나 좀 했어.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김지호 선수가 그 개그맨 시절 평가는 장기영 후배는 어떤 후배였나요? 아 굉장히 구성을 잘하고 구성을 잘하고 웃음을 주는 네. 그런 연극을 구성을 잘하고 네. 그런 머리가 네. 좋습니다. 아! 아! 아니 너무 쉬운데요 네, 이거? 네, 뭐 벙커 네. 너무 아니, 쉬운 게 말하는 것 치고는 시호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시호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 자,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자 스코어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금. 네, 스코어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자 넣게 되면 버디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방향은 좋은데요 힘이 살아있을지 아깝습니다. 그렇구나. 아하, 그래도 컨시드 파. 그렇구나.
자, 일단 스코어로 봤을 때는 양 팀이 8을 기록하면서 동률인데 네. 과연 벌타를 몇 개씩 받았을지. 네, 아 받았죠. 아,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아, 뭐라고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잘 알겠는데? 네, 네, 괜찮았습니다. 자, 일단 박스 오피스. 뻥뻥! 자, 그래도 어,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아, 네. 이거 어렵네. 뻥커... 이거 뻥 아니죠? 네. 와, 이게 너무... 아니, 너무... 아, 저... 아, 나는 이것만 하면... 이거 영어만 안 되는 거죠? 요건 되죠? 네, 뭐. 아, 이거 뭐... 네? 네? 어, 네요? 네? 네. 어, 지금 네 뻥 하셨네요. 진짜 선수. 너무, 너무 귀여운 게... 네네. 뭔가요, 그거? 이게 뭔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네네네. 어? 그럼 우리가 네. 좋습니다. 아! 아! 아니, 너무, 너무... 무려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박스 오피스 승리! 일곱 개 나왔어? 와, 아, 나 우리 뻥카가 이렇게 쉽게 나왔지? 너무 어려워, 이거. 끝나, 네. 끝났죠? 끝났어요, 예.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아, 저는 너무 어렵다. 끝났죠, 하길래. 바로 이쪽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네. 자, 어쨌든 아, 3번을 아, 네.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좀 재미있게 나온 것 같고요. 네. 현재 종합 스코어는 미니랑 케가 원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단두 대 매치죠. 개그맨 대 개그맨 경합! 아, 아, 자, 와, 아, 잠깐만요. 어, 이거, 이 개인들은요. 어, 잠깐만! 이... 아, 느낌 좋은데요? 지난 경기보다 괜찮아졌죠? 네, 어,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너무 좋았는데요? 결승에 뭐, 어떤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승 때는 줄이 틀고 막 그런다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멀리건을 하고 싶으신 대로. 네, 아, 잠깐만.